국세청이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해 운영합니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은 종전 임차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이외에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